처음 쓸 때는 아까 이제 제목 말씀드렸을 때처럼 기억에 대해서 쓴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어떤 속죄, 용서에 대한 근데 요즘 그냥 사람이 가엽다, 인간이란 존재가 가엽고 애처롭다. 네, 안녕하세요.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을 쓴 소설가 장강명입니다. 저는 그 연극이 이제 정식 상연하기 전에 먼저 무대를 봤었거든요. 보는 순간 너무 놀라고 와 하고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. 무대 자체로도 되게 신기하고 그 무대가 배우랑 관계를 맺는 방식이 글로는 쓰는데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?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 거는요. 그 특히 이제 연극도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인간이 싫어지잖아요. 사람이 피곤하면 사람이 싫어지고 막 다른 사람도 있는데 자기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고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가엽구나. 나도 참 가엽고 너도 가엽고. 소설 아이디어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한 소설 아이디어는 금음달의 빛을 받아가지고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사람, 또 하나는 그게 제 아내가 겪은 일이에요. 어떤 자기 옛날 동창들을 만났는데 한 사건을 너무 다르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머릿속으로 다 구상을 하다가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. 미래 같아요. 먼저 온 미래? 이제는 저도 그냥 한 명의 독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이 소설이 결국은 우주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사람에 대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다 삶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하나를 제거를 했을 때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속성이 더 잘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. 우리는 다 삶을 어떤 서사로서 시간하고 결부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존재도 시간하고 결부된 걸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떨어뜨려 놨을 때 시간하고 상관없는 어떤 삶의 속성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고 우주알은 그거를 떼는 어떤 장치. 우주에는 시작이 없어. 우주는 마치 이게 어떤 패턴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형식이에요. 제목 목차를 보면 계속 두 글자짜리 단어 세 개가 연속되는 소제목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쭉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주인공이 패턴에서 벗어날 때쯤에 목차도 패턴을 벗어납니다. 맨 끝에 한 챕터만 그 패턴을 벗어나죠. 패턴을 벗어나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염색한 것처럼 저런 색이 될 수가 있지? 만나요. 기대하는 바는 따로 뭐 없고 너무 잘 만들어 주실 거라고 또 믿고 있고요.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맙습니다.